제이디야, 엄마랑 삼청동 갈까? 엄마랑 안 가본 동네 가볼까? 안녕. 오늘의 데이트룩 이렇게 입었습니다. 또 브이로그에 맛집 추천 하나 안 들어가면 서운하시잖아요. 오늘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삼청동의 유럽 같은 너무 멋진 장소를 발견해서 저녁에 예약을 해놨는데 또 거기가 애견동반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이디랑 다 같이 오늘은 가족 데이트를 가려고 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힘이컷으로 자른 김에 머리를 이렇게 살짝 딱후이 힘의 부분 앞으로 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한 가닥 따로 내줬고요. 요거는 에즈이프 켈리 제품이에요. 사실 이게 훨씬 더 과감한 옷이거든요. 제가 이거 이제 여름에 양양 같은 데에서 좀 가슴 확 파이게 입으려고 아껴놨던 옷인데 가니로 단추를 이렇게 하나 달아서 약간 여몄습니다. 이 옷의 포인트는 등 부분이에요. 등이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린 스타일인데 너무 예쁘죠? 아빠 데리고 와. 저한테랑은 다르게 제이디한테는 츤데레적인 면모가 없어요. 그냥 완전 꼴 떨어져. 그 나한테만 츤데레야. 어제 봤지? 뭐? ISTJ랑 사귀는 아 얘는 BNFP의 고충. ISTJ 얘네는 과몰입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람. 은은하고 잔잔하게 오래간다. 그래서 띵땡 FP는 속상할 수 있음. 제가 또 ENFP잖아요. 너무 공감되는 거야. 근데 요즘 들어 질문이 있어. 왜 이렇게 내가 말하면은 대꾸 안 하고 씹는 게 잦아졌어? 대답을 안 해봐. 아, 좀 느끼게 해주는 거야. 뭘? 필요없는 말을 하면 대꾸가 안올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아, 내가 답변을 얻을 수도 없는 정도의 말을 꺼냈구나.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빡친다. 진짜 내가 요즘에 나 누구랑 얘기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려고. 아, 내가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제이디는 엄마 닮았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게 아빠 닮았네? 이거 봐, 나 힘메이크업 머리 자른 거 어때? 보고 말해. 보고 말해. 뭔가 재미없어. 그거 재밌어서 계속 하나 본데 재미없어. 어? 시그널이 전달됐어? 왜? 안 예쁘다고? 솔직히 예쁘잖아. 괜히 이제 놀리고 싶으니까 막. 야, 저 지노스 아직도 사람 많네. 이태원을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이정원을 연애할 때 데리고 다니던데. 아, 진짜 난 그런 얘기할 때마다 너무 없어. 나 무슨 오빠 만난 게 전에 무슨 타잔이었어? 나 서울 여자요. 타잔? 강남에서 태어나서 나도 다 문명을 알던 여자요. 무슨 자기가 다 데리고 다녔대? 응? 자기가 뭐나 처음 다 경험시켜줬대. 문명에 눈을 뜨게 했지, 내가. 아, 진짜 어이없어. 근데 금방 캐첩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나를 이제 이끌어주고 있지. 진짜 요즘에 내가 내가 이제 다 데리고 다니잖아.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산한 거지. Are we just smaller versions of a bigger home? Are you the rivers and waves of my JD, JD, 사진 찍자 엄마 아빠랑. 위에 브라운 치즈 올라간 펌킨파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꽃 사줄까? 메뉴판도 파리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링딩이 뭐예요? 너무 파리 같다. 그 연남동 쪽 가시는 거 맞죠? 예. 네. 번호도 확인 안 하고 다가지고. 응? 레드컬러로 포인트를 준 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알레프 동생이죠. 그 동생이랑 호호시랑 셋이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라 일을 부랴부랴 하다가 나왔거든요. 사실 일을 다 못 맞춰가지고 다 하고 오면 또 늦을 것 같아서 택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엄청 역대급 맛있는 파스타라고 합니다. 세 팀밖에 앉을 수가 없네. I'm talking with my friend. 제가 요즘 우울한 아니 단순히 구독자가 안 늘어서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약간 슬럼프야. 이게 무슨 맛이야? 나는 모시 쪽이 갈리오드. 모시 쪽이 갈리오드. 그리고 되게 데이트하는 분위기도 되게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에 8월이 되지 않을까? 8월이요. 그래. 아, 깔끔하게 맛있네. 야, 너무 맛있네 이거. 청사가 베이스에 되게 묽게 와인 잘 못 마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누나, 그런 말에서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와. 너무 열심히 했나?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갑자기 현타가 오게, 현타가 아니라 슬럼프 갑자기 오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조회수가 완전 안 나오고. 근데 이게 잘못일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브랜드한테도 광고는 아니지만 브랜드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해야 될 것들만 봤는데 앞으로도 이럴까 봐. 그래서 얘한테 아침에 카메라 사야겠다고. 장비로 영상이요. 장비가 문제는 사실 아닐 텐데 그래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 대두가 볼 필요성이 있어. 처음에 뭐 올렸는지를 그냥 봐. 내가 재밌어, 재밌게 그냥 아무 조회수 신경 안 썼을 때 뭐 했나. 그리고 최근 영상이랑 비교를 하면 최근에는 뭔가 똑같은 것들만 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근 옛날의 영상들을 보고 그런 포맷으로 해봐야겠다 하니까 갑자기 이게 전환이 보게 됐어요. 아 진짜? 네. 저도 그런 현타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새 막 쫓기듯이 그냥 브랜드는 사용 있으니까 그거 하나 솔직히 그 포맷이나 보는 그거 똑같아. 옷은 항상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조금 지겨워요. 맞아요. 지루해. 유튜브가 잘 되고 막 그런 거가 되면 해결이 되고 약간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그냥 뭔가 턱 막힌 게. 그건 그때는 확 쉬어야 돼. 그렇지. 저 그럴 때 한번 쉬어봤거든요. 한 2, 3일? 한 쉬니까 야 확 쉬는 게 2, 3일인 거면 얘도 쉴지 모르는 거야. 일 더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그럴 때 한다 왔을 때 오히려 뭘 배웠어요. 그때 보컬 레슨이나 그런 거 배우고 아니면 런닝 뛰고 막 그런 거. 아 런닝이나 될까? 그런 운동 같은 거 배우고. 오늘 신메뉴 처먹어. 네. 홍피맘 퓨레고요. 홍피맘 퓨레요? 예. 너도 혹시 슬럼프가 오니? 저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사실. 야 나도 근데 뭐 별 생각 안 하고 사는 1인인데 우울함이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와도 확 우울해져. 위기 신호 감지가 빨리 돼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 위기다 이러면 신호가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사람들 만나거나 형은 집만 집에만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일단 먼저 활동을 그래서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활동을 안 하면서 아 반대로 반대로 하는 거고 안녕. 요즘에 왠지 36살이 된 이후에 블랙 앤 화이트? 올 블랙? 올 화이트? 이런 룩들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탓인가? 어쨌든 오늘 입은 이 탑은 이렇게 할랑할랑 단독으로 원피스로 입어도 되고 저처럼 바지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는 브랜드 유노이아 특집에서 보여드렸던 원피스고요. 오늘 같이 레이어드한 이 팬츠는 이렇게 크로셰 스타일이에요. 구멍이 뽕뽕뽕 뚫려서 그래서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입거나 티셔츠 조금 긴 거 아니면은 숏한 바이커 팬츠 딱 달라붙는 거 있죠. 그런 거랑 같이 연출하는 팬츠인데 이거 작년에 뮤제드에서 구매했던 팬츠고요. 르메르 범백. 오늘은 귀걸이, 목걸이 다 세트로 했어요. 페르메라는 브랜드에 이렇게 착용하고 되게 대충 입었네. 대충 입는 거 그냥 툭 걸친 거 같은데 뭔가 느낌 있는 그냥 그런 센스? 그냥 무심한데? 막 물 튀기고 막. 아 이거는 무심한 룩 아니야? 무심한 듯 무심한 룩. 무심하지 않은 룩. 금방 내려야 돼. 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진짜 먹어? 내가 무슨 콘텐츠 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 진심으로 먹고 싶어 되게. 오 늦었는데 저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2시간 내내 아이스크림 생각만 하고 있었나봐. 와 고맙죠. 먹고 싶어? 응. 한입 줄까? 아니 그렇게 사방팔방 아이스크림이랑 키스하듯이 빨아놓고 준다는 건 무슨 심플?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밥을 살게. 이봐 머리 진짜 예쁘다. 응? 내가 오빠 오랜만에 너무 잘생겨 보인다고 했더니 승환이가 엄청 웃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할래 정말로. 왜? 뭐 오랜만이야. 우리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던데? 그런 럭키한 놈은 어떻게 그렇게 레스토랑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좀 쓰면 안 되는데 여유와 자유를 얻고 싶어. 그러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왜냐면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45세의 덫이라는 게 있대.
45세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임원도 되고 했던 사람들이 45세 정도 이제 되면 슬럼프 같은 게 빡세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스펙 괜찮고 열심히 살아왔고 이런 사람들이 좀 그렇대. 그 사람들이 왜 또 슬럼프가 오냐? 전적으로 내가 100% 잘나서 자기가 그 위치에 오르지 않았다는 걸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야, 멘붕처럼. 물론 일부의 지분은 있겠지만 그 지분이 훨씬 컸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뭐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약간 현자 타임이네, 현실자가. LG, 삼성 이런 데 오래 있었어. 예를 들어서 LG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말빨이 먹히는 거고. 야,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뭐 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데서 이제 그 더 이상 말빨이 안 먹히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뭔가 나 하나의 지금까지 뭔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야, 현자 타임. 근데 그럼 뭐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제 뭔가 슬럼프가 빡세게 팍 와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 45세부터 50대 초반까지인데 왜냐면 이때는 진짜 어느 정도 이제 중역이고 위로 치고 올라가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이제 은퇴를 하냐 사회에서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빵띵 맞은 다음에 그 도약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쳐지는 경우가 45세의 덫이라는 걸로 있다는 거지. 그럼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하려면 이제 나만의 그거를 이제 키워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진짜 완전 시그니처인데 10만 그릇이 넘게 팔린 완전 여기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진짜 정통이야. I'm talking with my friend and drinking an americano. The topic of the day, heaven and inferno. The crying baby's gonna sleep. Let's keep it quiet now, 'cause there ain't no need to fight. 세상은 너무 달라 늘 예상 밖이었지.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았지. 그래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두 괜찮을 거야. Lif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Fight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In between love and hate, I'll choose love. Life gets better. Life goes on. Life gets better. 서로 다른 소리 모서리에 부딪히려 할 때 난 적당한 화음을 쌓을게. So keep it free, keep it unconditional. 그래야 사랑이니까. 그래 알아, 우린 모두 달라. 아름다운 사람이야. This melody. Life gets better.